오늘 꼬치는 일회용 그릴에 구워볼 건데 넌 넣는다 콜레. 그릴에 넣는다. 잘 잘했죠. 이렇게 먹어도 돼요? 하나도 술 같지가 않아. 짱이 났나 봐요. 아. 와, 오늘 불멍을 두 군데 살 뻔했어요. 저희는 이제 각자의 휴게 시간을 가지고, 휴게 아니고 휴게 시간이에요. 휴게 시간을 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. 오늘 저녁은 밀푀유 나베랑 소고기 채소 꼬치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. 채소 손질을 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올릴 거예요. 잘할 수 있겠지? 꼬치에 잘 끼울 수 있는 모양으로. 아, 이렇게 쓰면 안 되나? 오늘 꼬치를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샤오전 운영이 10시까지, 그쵸? 네. 그 전에 먹을 수 있겠죠? 내일 씻으면 되죠. 파프리카는 씨를 발라버립니다. 저 진짜 꼬치는 이거 안 해봤어요. 큰일 났네. 좋아하세요? 네. 소, 돼지, 양. 아, 소. 제가 며칠 전에도 같은 질문을 받았거든요. 난 소라고. 아, 소라고 했어요. 끼워볼 거예요. 맨 아래에는 파를 넣습니다. 왜냐면 재료들이 밑으로 안 쏠리게. 아, 너무 예쁠 것 같은데? 그리고 다 꽂은 다음에 소금과 후추 간을 할 거예요. 잘했죠? 너무 예뻐. 추석에 삼적 같은 것도 만드세요? 네, 삼적 만들어요. 삼적에 단무지를 넣는다 안 넣는다? 넣는다 폴레. 벌레를 넣는다. 밀푀유 나베를 먼저 올려놓고 그리고 옆에서 또 굽도록 할게요. 아이고야, 아이고야. 차가워. 짱이 났나 봐요? 아. 와, 와, 나 세상에. 불멍을 두 군데 살 뻔했어요. 두 회사 제품의 일회용 그릴을 가져와 봤어요. 오늘 실험의 주제는 일회용 그릴을 사용했을 때 정말 잘 구워지는지 그리고 맛은 또 어떤지 한번 두 가지를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진짜 지금 처음 본 거예요. 진짜 너무 궁금해요. 약간 뜯었을 때 지금 그 숯불의 그런 가루? 그런 게 느껴지네. 아, 이거! 이거 알아요. 이거 인터넷에서 봤어요.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! 얘는 완전 재질이 달라요. 와우. 이게 일회용 그릴 판인 것 같고, 친환경 그릴이래요. 1시간 30분이나 구울 수 있대요. 아, 같은 데 조립을 하고 이 위에 올리면 끝인 것 같아요. 쉽네, 조립이. 같은 데를 조립하고, 여기 옆에 보면 날개가 있어요. 여기 날개를 빼서 적어줘야 돼요. 아하. 요 내 모서리를 모서리의 숯을 점화시켜주면 돼요. 그럼 끝입니다. 그릴을 올리고 얘는 일단 조립 끝. 이렇게 이 친구는 그대로 불을 붙이면 되는 것 같아요. 오. 요 구멍 뚫린 부분에 점화를 하면 된대요. 오, 신기해. 연기가 나요, 연기가. 오, 신기해, 신기해. 된다, 된다. 얘도 이제 붙여볼게요.
불이 붙은 것 같아서 얘는 불을 붙이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이 화력이 좀 줄어들고 얘를 돌려보겠습니다. 조금 근데 종이라서 재질이 이래서 조금 이게 내구성이 좀 약한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얘는 너무 무서워. 너무 과해요 얘는. 근데 일회성이라기에는 되게 얘는 되게 탄탄한 것 같고 또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 장단점이 확실한 것 같네요. 안 하셨어요? 응? 안 아! 이렇게 늦게 말씀해 주셨죠? 아이고 아직 안 익었으니까 맛은 다 똑같아요. 후추를 솔트 진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숯 색깔이 다 변했어요, 얘 지금. 이제 올려도 될 것 같아요. 이 그릴을 사용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방금 좀 알았거든요? 얘를 좀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서 안에 있는 숯을 조금 고르게 펴서 조금 더 이렇게 숯이 골고루 퍼져서 이 그릴 전체를 좀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빨리 꺼지면 좋겠다. 직화. 저희가 화로 때는 찍어주세요. 아 웃겨. 무섭지 않았고요. 그 말 들어서 확실히 안녕을 하긴 했네. 이거 찍어 드시라고. 몇 점 올렸어요. 요 지역 전통술을 먹어볼게요. 아주 기대가 됩니다. 국내산 메밀이 함유되어 있어요. 이게 약주래요. 약주 제가 먹어볼게요. 아주 잘 익은 꽃이랑 함께 맛있겠다. 그냥 매실 액기스 같은 거 이렇게 먹어도 돼요? 하나도 술 같지가 않아. 너무 맛있어. 이게 약주네. 근데 이 친구는 다 익었는지 모르겠는데 채소를 먼저 먹어볼게요. 그럼 고기가 빨갛긴 하거든요. 얘도 뜨겁긴 하네요. 아, 그 그리는 거기 보관용인가요? 어, 데우는 거. 아이고, 아, 더러운데? 어? 똑같은 시간을 익혔는데 살짝 피기가 아직 있어요. 확실히 익는 속도는 예, 이쪽이 훨씬 빠른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를 여기로 옮겨서 굽도록 할게요. 왜냐면 배가 고프니까. 이거를 주자면 몇 점 정도 있을까요? 10점 만점. 오, 10점 만점에 얘는 8점, 얘는 6점. 불을 붙일 때 숯이 비닐에 쌓여있는데 그 비닐이 타들어가면서 숯에 불이 붙는 거거든요? 그게 좀 찝찝했고 그리고 숯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. 그게 조금 불편하고 그거 빼고는 화력도 일단 너무 좋고 일반 숯화로랑 비교했을 때 부족하지 않은 느낌이고 얘는 너무 화력이 없어서 친환경이고 그래서 되게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두꺼운 고기를 굽기에는 부족한 느낌? 그래서 얘는 좀 뭘 먹을 때 사용해야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일회용으로 얘 일회성으로 사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한 번쯤 사용해 보시면 너무 간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. 먹을까요? 오늘 실험 끝!